XSFM입니다. PODERA 대형 쇼핑 사이트의 밀키트와 비교하시겠다고요? 에이, 액세스몰에서 비 오는 날의 숲을 만나보세요. 남편이 LG 팬이시라는 걸 결혼하고 아신 두산 팬 이현주 씨가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임신 출산 장르예요? 안녕하세요. 두산 팬 이현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습니까? 8월 두 번째 주에 둘째 아이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에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와, 보름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주면은 뭐 바로 보름이 아닐 수 있죠. 일주일 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래요? 두 번째 주에 무슨 요일인지 모르니까.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다 두들겨 팬다는. 네. 누가요? 출산 전주에? 네. 아, 잘못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두려움에서 오는 잘못된 정보다. 아무튼 힘드실 때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첫 아이 땐 매번 따라와서 초음파를 볼 때마다 감동받던 남편이 둘째 임신 후에는 처음으로 같이 가는 날이었어요. 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뭐 워낙 매번 다 같이 갔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첫째랑 둘째랑 지금 성격이 다른 걸 봐. 그때도 되게 지금 생각해봐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뱃속에 있는 모습 속에서도 달랐어요. 첫째가 예를 들어서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더 많이 움직였다면은 지금도 이제 훨씬 활동적인 면을 갖고 있거든요. 아, 둘째는 예. 엄마 뱃속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 누워 있는 모습이 지금의 성격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많이 봐 버릇하면 알 수 있죠. 네. 네. 출산이 임박해오니 병원 위치나 주차장도 꼭 봐두어야 한다면서 같이 가자더군요. 그렇죠. 그런데 초음파 시작부터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기의 스웩 넘치는 가운데 손가락. 자, 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네요. 오늘의 소재입니다. 그 초음파에서 가운데 손가락이 보입니까? 태아에? 뭐 지금 거의 이제 출산일에 가까우니까 저희가 지금 짤을 보고 보이죠. 있고 그 이 짤은 이현주 씨 뱃속을 표현하는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네. 이것은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명확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들하고 가운데 손가락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펴면요. 네. 제 손가락이 좀 길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게 이제 얘가 어떻게 될까? 아,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되더라. 아, 참 설명드릴게요. 안승준 군은 가운데 손가락만 거의 따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만 높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부러졌거나 데여서 아픈 사람 같아요. 예의 없는 사람 같지 그렇다면서요? 않고. 그렇다면서요? 예의 진짜 없는 사람은 나머지 그러니까 그 나머지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붙이죠.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요래야 욕을 먹는 기분이 들죠. 나머지 손가락에 굽혀져 있는 거의 제일 높은 선들이 밖에 가운데 손가락에 가운데 손가락에 딱 가운데 다 일렬 얼라인이 되게끔 그게 정렬이 되죠. 그래서 그 저 법규 티셔츠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이게 힘들어. 이렇게 하면 여기 힘줄이 아프거든. 아 진짜요? 저는 이렇게 해야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얘가 구부러져요. 그건 노화지. 스트레칭을 아니야. 아니 저 여기 저 근막을 좀 풀어줘요. 그걸 해도 법규 아파서 법규도 못하는 게 말이 돼? 아니 이렇게 한다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건 예의 발라 보여. 40년 동안 네. 이게 훨씬 기분 나쁘지 않아? 난 내 퍼큐가 굉장히 기분 나쁜 퍼큐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라고 했더니 아, 욕이 아닌 거 아니래요. 같고. 네. 네, 왠지 막 그리스식 인사 같고 약간 짧게 딱 해주는 게 훨씬 네. 더 기분 나쁘지 않냐라는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어쨌든 초음파 사진에 우리 수아의 형이라는 단어가 이거 이렇게 네 아무튼 이 네. 초음파 사진의 손가락이 약간 지금 그 더 기분 나쁜 형태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네. 법규입니다. 100%. 이거를 뭐 제가 찍어서 우리 XSFM 계정에 올리기엔 너무 그 청취자분들 기분 나쁘실 거죠. 그냥 그지? 아이의 초음파만 보시죠. 여러분들은 XSFM 25 인스타그램으로 오셔서요. 의사 선생님도 웃음을 참지 못하시고 아이가 가운데 손가락을 보여준다며 그 사진을 뽑아주셨어요. 저희도 아기가 씩씩한 것 같다며 무슨 소리야.
병원을 나와 고기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육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럴 때 모든 그 하나하나의 기호에 그 자신들의 어떤 소망과 바람을 담지 않습니까? 와, 세상에 정말 해몽이 놀라운 게 씩씩할 건 또 뭐예요? 세상에 뻑큐를 날리는 그러한 어떤 반동분자가 될 것이다. 락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하나하나 해석하게 돼요. 그 마음 때는 이제 재미삼아도 있고, 와, 우리 아기가 세상에 한번 엿을 매기는 큰 인물이 되려나 보다. 자, 아들은 방학을 맞아 제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갔기에 꿀 같은 주말에 덱스터 정주행을 하다 잠이 들었지요. 배가 너무 심하게 고픈 느낌에 식은땀 흘리며 일어나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냉동 피자를 데워서 먹고 샤워도 땀도 씻어내고 덱스터도 좀 더 보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설마설마 하며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 간호사 선생님께서 당장 분만실로 오라고 하셔서 남편을 깨워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 산모님 양수 터졌는데 모르셨어요? 라며 분만 준비를 서두르셨어요. 두 번째 출산이지만 첫째 때와는 다른 진행에 진통 오는 걸 배고픈 줄 알고 피자나 먹은 나란 여자. 그렇군요. 이게 왜죠? 진통제를 과다하게 이건 좀 걱정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런 진통과는 상관없죠. 네. 아무튼 어쨌든 첫째 이후에 아 이렇겠지라고 예상하는 것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죠. 예, 예,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니었으니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또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르게 첫째 때와 둘째 때 양상. 아, 네, 그런 얘기는 좀 완전 다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출산 직전에 뭘 먹는 경우가 있는지는 물론 뭐 그런 경우도 많겠죠. 인류는 어쨌든 배고프거든요. 뭐, 답을 찾아놨겠죠. 꼭 출산 전에 피자를 먹는 사람은 있어 왔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급히 와주신 의사 쌤은 어제 가운데 손가락 보여주던 아기라며 호탕하게 웃으시곤 아이를 받아주셨습니다. 아, 나갔군요. 이 친구 벌써. 빅엿을 예고했나봐요. 예. 그렇군요. 벌써 출산을 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여차저차 7시간의 진통 끝에 순산하여. 7시간의 진통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여차저차로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셨겠네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네. 지금은 병원에서 덱스터를 마저 보며 사연을 씁니다. 그럼요. 누가 태어나면 누가 죽어야 되거든요. 특히 나쁜 사람들이요. 마이애미 앞바다에 버려줘야 네. 됩니다. 세상은 계속 청소가 돼야 되니까 네. 새로운 생명이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싱글 때부터 XSFM 들으며 결혼도 하고 첫째도 둘째도 낳았고 앞으로 지옥 육아하면서 마르고 닳도록 들을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카테고리에 사연 하나 추가해봅니다. 함께 늙어가는 카테고리 좋습니다. 네. 밖에 나가면 거대한 불판 위를 걷는 느낌이라던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요. 네. 모르긴 해도 이현주 씨는 아마 한 2주 동안은 밖에 나올 일이 없을 수 있죠. 2주면 됩니까? 보통의 이제 루틴이 네. 곧바로 이제 일단 네, 거기로 가시고 네, 네. 가시니까요. 보통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네. 가시니까 어쨌든 뭐 불볕더위 잘 피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한국은 산후조리원이라는 데가 있고 거길 너무 오래 간다. 네. 라며 여기에 충격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중에? 네. 음흠. 근데 주로 이제 북미 대륙이죠. 음흠.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자신들이 태어나는 날, 아이를 낳고 집에 오는 날 그렇게 많은 마약성 진통제를 맞았다는 것을. 네. 그래요? 마약성 진통제를 준대요? 상당히 투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집에 걸어서 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워낙 체질이 달라서 서양 사람들과 많은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 거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한 가지가 남죠. 이민 간 양반들은 그럼 또 왜 당일날 집에 오나. 네.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일을 안 다물고. 힘든 일입니다. 짱 박혀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역학적으로 추적하는 게 이제 과학자의 몫인데. 네. 치즈를 많이 먹었더니 이제 괜찮네. 뭐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 위주로, 역학을 해본다던가. 그럴 수 있죠. 주말간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때로는 땡볕도 내리고 그랬었습니다. 네. 비 올 때, 이제 식구들 집에 있고 저는 빵 사러 밖에 이제 읍내에 나갔다가. 네. 저는 제 신발 미끄러질까만 걱정하면 되는데. 음흠. 비가 이제 갑자기 오니까. 네. 유모차를 몰고 있던 아버지가 네.
도라에몽처럼 어딘가에서 갑자기 유모차 커버를 떡 꺼내더니 그렇죠. 착착착착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야, 신경 쓸 거 되게 많구나. 누구나 도라에몽 주머니가 있죠. 네. 네. 그 주머니의 실제 크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현주 씨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